안녕. 오늘은 재채기씨 읽어줄게요. 로저 하그리브스, 지음 박인용, 번역 감수 나비북스. 재채기씨. 이곳은 북극 근처에 있는 추위 나라예요. 추위 나라의 날씨는 언제나 겨울이죠. 이곳은 눈이 내리지 않으면 얼고 얼지 않으면 항상 눈이 내려요. 그러니 얼마나 추운 곳인지 짐작할 수 있겠죠. 이렇게 추운 곳이므로 추위 나라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추위에 오들오들 떨면서 살아요. 추위 나라 사람들은 여러분도 쉽게 알아볼 수 있어요. 그들은 코가 빨갛기 때문이죠. 사실은 사람들만 코가 빨간 게 아니에요. 추위 나라에 가면 빨간 코의 개, 빨간 코의 고양이, 빨간 코의 쥐를 쫓는 광경 볼 수 있어요. 추위 나라에서는 코끼리 코도 빨개요. 그리고 추위 나라에 오는 사람들이 맨 먼저 듣게 되는 소리는 바로 에이취! 하는 재채기 소리죠. 정말 추위 나라에서는 재채기 소리가 너무 흔해요.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랍니다. 이 이야기는 추위 나라의 수도인 덜덜시에 눈 덮인 작은 오두막에 사는 재채기 씨에 관한 것이에요. 재채기 씨는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나 재채기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재채기하고 옷을 입으면서 재채기하고 아래층에 내려가서 재채기하고 아침을 먹고 나서 재채기하고 그리고 일하러 가면서도 재채기를 합니다. 에이, 재채기 때문에 정말 지겨워 죽겠군. 재채기 씨는 매일 어떻게 하면 재채기를 안 할 수 있을까를 궁리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추위 나라를 떠나 재채기를 치료할 방법을 찾아보기로 결심했죠. 그래서 당장 재채기 씨는 여행에 필요한 짐, 주로 손수건 꾸러미를 꾸리고 재채기를 하고 집의 문을 잠그고 재채기를 하고 그리고 출발했어요. 그는 걷고 재채기하고 재채기하고 걷고 하면서 추위 나라를 벗어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며칠 동안 재채기하고 걷고 걷고 재채기하며 추워 나라가 아주 멀어질 때까지 걸어갔어요. 재채기 씨는 추워 나라에서 멀어질수록 눈이 점점 적어지는 것을 발견했죠. 그리고 마침내 그는 눈이 전혀 없는 곳에 다다랐어요. 그리고 재채기 씨는 뭔가 희한한 걸 발견했죠. 그것은 그가 걸으면서 재채기를 하지 않고 단지 걷고 걷고 걷기만을 한다는 것이죠. 전혀 조금도 눈꽃만큼도 그는 정말로 한 번도 재채기를 하지 않았어요. 내가 왜 재채기를 하지 않는 거지? 그는 의아하게 생각하며 중얼거렸어요. 그의 중얼거림을 누군가 듣고 대답했죠. 그거야 감기에 걸리지 않았으니까 재채기 않는 거지. 재채기 씨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는데 거기엔 현명해 보이는 늙은 마술사가 있었어요. 감기가 뭔데요? 재채기 씨가 물었죠. 감기란 아주 추울 때 걸리는 걸 말하지. 마술사가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요? 하지만 저는 항상 너무 추워서 사람들이 덜덜 떠는 추워 나라에서 왔는걸요? 재채기 씨가 말했어요. 말도 안 돼. 마술사가 콧방귀를 뀌었죠. 저렇게 태양이 있는데 그렇게 추운 곳이 어디 있단 말이야. 마술사는 하늘에서 활짝 웃고 있는 해를 가리켰죠. 하지만 추워 나라에는 태양이 없단 말입니다. 재채기 씨가 대꾸했죠. 태양이 없다고? 마술사가 외쳤죠. 참으로 이상하고 희한한 소리도 다 하는구먼. 그렇다면 내가 무슨 일인가를 해야겠구먼. 맞아요. 재채기 씨는 마술사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도 모르면서 맞장구를 쳤어요. 그 추워 나라라는 곳은 여기서 얼마나 먼가? 마술사가 물었죠. 아주 멀고 멀고 멀어요. 재채기 씨가 대답했어요. 어느 쪽으로 가면 되지? 마술사가 다시 물었죠. 재채기 씨는 손가락으로 방향을 가리켜 주었어요. 오래 걸리진 않아. 마술사는 지팡이를 흔들면서 뭐라고 중얼중얼 주문을 외웠어요. 마술사가 뭐라고 주문을 외웠는지 궁금하죠? 아무튼 뭐라고 주문을 외웠던지 당장 그 효과가 나타났어요. 여러분이 아 하기도 전에
마술사와 재채기 씨는 추워 나라의 수도 덜덜시에 와 있었죠. 언제나처럼 그곳은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정말 춥고 우울한 곳이군, 마술사가 말했어요. 에이치! 하고 재채기 씨가 대꾸했어요. 그는 다시 재채기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추워 나라는 정말 햇빛이 필요한 곳이군. 그러자면 아주 특별한 마술을 부려야겠어. 마술사가 말했죠. 빨리요, 어서요. 급속히 눈사람으로 변해가면서 재채기 씨가 재촉했죠. 자, 내가 주문을 외고 나면 즉시 재채기를 세 번 하도록 해. 알았지? 마술사가 말했어요. 현명한 마술사는 요술 지팡이를 쳐들고 흔들면서 다시 알 수 없는 주문을 외웠죠. 에취, 에취, 에취. 재채기 씨가 재채기를 세 번 했어요. 그러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갑자기 마술처럼, 물론 마술이지만 검고 두꺼운 구름을 헤치고 밝은 태양이 얼굴을 내미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눈도 멈추었어요. 됐어, 그럼 재채기도 멈추게 돼. 마술사는 뭐라고 주문을 외더니 펑 하고 사라지고 말았어요. 언제 인사할 새도 없이 말이죠. 재채기 씨는 햇빛을 받으며 그 자리에 서서 눈이 녹는 것을 바라보았어요. 그 이후부터 태양은 매일 추워 나라를 비췄으므로 이곳은 이제 예전처럼 추운 곳이 아니었어요. 이제 더 이상 빨간 코의 개와 빨간 코의 쥐를 쫓는 빨간 코의 고양이를 볼 수 없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재채기 소리를 듣기가 어렵게 되었어요. 물론 재채기 씨도 더 이상 재채기 하지 않게 되었죠. 그리고 재채기 씨한테 달라진 게 한 가지 더 있었어요. 그건 재채기 씨가 우연히 거울 보다가 발견한 건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알겠습니까? 아직도 모르겠어요? 모르는 사람은 재채기 씨의 거울 속 얼굴과 책 중간 페이지쯤의 얼굴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세요. 어떻게 달라졌죠? 오, 알겠어요. 이제 코의 색깔이 바뀌었네요. 어린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추위래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쉴 새 없이 재채기를 하는 추워 나라가 있다면 얼마나 두려울까 하는 이야기래요. 마술사를 만나서 감기 때문에 재채기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우리가 감기에 자주 걸려서 아주 힘들 때가 많잖아요. 마술사가 도와주듯이 쉽게 나을 수 있는 그런 감기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따뜻하고 행복한 나라, 살고 있는 우리나라가 너무나 좋은 곳이네요. 오늘은 재채기 씨 읽어드렸어요. 여기까지예요.